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말해도 여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쓸데없이 부르실까? 목적이 있을까? 저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두 자리는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자리입니다. 왜 은혜스러우냐면 28년 전에 우리 애들 내 우리 어머니 저희에서 일곱 식구가 필라델비아 딱 들어왔을 때 갈 때 올 때 없이 힘들 때 어느 미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가서 키를 받아서 기도해드려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는 게 둥지교회였어요. 그때 김용경 목사님한테 기도하겠다니까 키를 그때 카피를 하나 해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저는 미국 와서 얼마 안 됐지만 생활보다 힘들었어요. 사실 기도는 둘째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뭐 먹어야 기도를 하든지 그때가 매일 금식할 수는 없잖아. 매일 금식하면 죽어. 그래서 그때 여기에 제가 와서 기도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서 진짜 아무도 모를 때 여기 기도했어요. 그때 주변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들려오는 소리가 하, 참 장 목사 답답하시네. 앞뒤가 꽉 맥혔어. 아니 기도한다고 지금 돈이 떨어져. 먹을 것이 와. 지금 애가 먹을 게 있고 굶을 것 같으면 나가서 일을 해. 세탁소 가서 일하든지 7시간에 일하니 일을 하라.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곤란하지? 그 말 맞아요. 일해야 돈이 들어오지. 일하러 와서 돈이 어디 들어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제가 괜히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때껏도 없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가서 어디에서 일해야 애들 먹고 사는데 근데 저 모상 기도한다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니까 걱정되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놓고 에이 목사님 나가서 일하세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누가 일하는 게 축복 아니라고 했어?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면 먹을 것은 하나님의 책임져? 안 주더라고. 그게 주셔야 정답인데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안 주니까. 근데 저는 주든 안 주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문제고 나는 뭐 하면 된다? 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곳에 와서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 셋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국 와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과 친척 없어요. 가진 재물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진 것도 안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애새끼 다 굶어죽고 이 미국까지 와서 장로만 목사 굶어 죽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세월이 흘러 수년이 지났어요. 그때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말 했어요. 기도한 장목사는 교회 짓고 일터 나갔던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때거리와 먹을 것을 굶어 죽을 것 같았던 장목사는 끝까지 기도했더니 교회 짓고 자기는 죽을 것 같아서 나가서 일했던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좀 왜 하는 거예요? 오늘 저가 살아나지 않은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자 잠깐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설교 못 하셨을까? 잘 하셨을까? 질문하는 내가 어리석은 놈이야. 주님이 말씀 그 자체도 못할 게 뭐 있어? 잘 하셨겠지. 그러면 거기 있던 12명의 제자들 눈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뭐요? 받은 놈들이 팔아먹어 예수를? 아, 생각해봐요. 아니,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 팔아먹냐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베드로가 날 세 번씩 건너 부인하냐고. 마지막에 주님이 잡히는 그날 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 뭘 들었는데? 뭘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보다 설교 다 잘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 다 도망갔지만 아직 안 도망갔어. 제 설교 듣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맞아요. 말씀하면 그만했지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과연 말씀 들었던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오순절날 임할 때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전혀 저들이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성령 먹고 기도한 사람들이 순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대가 뭐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 돈이 필요한 시대예요. 교회마다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도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종이 제가 볼 때 이 시대가 무슨 일이냐? 기도가 사실 필요한 시대예요. 다 말하는 게 기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내가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사랑케 하기 때문에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지 중원부원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 물어보세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들 자체가 아우 지금 기도해야 돼. 지난 금요일날 필라델피아 나올 일에서 나왔다가 우리 또 식구들 다 만났잖아요. 식사를 하고 막 지나가는데 그 옆에 빵집에서 유리창에서 누가 막 숨을 흘리는 거야. 보니까 나를 찾는 거야. 근데 거기 젊은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사실 젊은 목사님들이 나이 목사님 드는 목사하고 잘 안 놀랍대. 그래서 보니까 그 젊은 목사님 나 불려서 아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렇군요.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 목사들이니까 목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있던 한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가 좋았어요. 하늘산에서 기도할 때가 좋았어요. 오산에 기도해서 기도할 때가 좋았어요. 기도할 때 나빴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못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 기도하면서 사실 저 사랑자 믿음의 성도 얼굴에 여러분 얼굴에 스스로가 얼굴 봐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 그냥 맹성맹성하려고 생각해 스스로 봐. 교회 나갔던 나가도 스스로가 이게 뭐가 뭐 그냥 예수인 믿는 목사 예수 믿는 권사 장로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지금 행복해서 바짝바짝 뛰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야. 목사 체면에 앉아있고 사모 체면에 앉아있고 전사 체면 이게 뭐 은혜가 돼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 만난 사람이 기뻐 뛰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제목이 주님은 왜 기도하셨는가? 잠깐만. 우리끼리 얘기하면 주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사실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성경 속에 주님이 기도하셨다.
따라합시다. 주님도, 주님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 우리가 기도 안 해? 이건 말이야. 주님도 기도하는데 시대 속에 나 바꿔서 못해. 뭐 안 바꾼 사람은 어디 있어? 옛날에 바꿔도요 가서 기도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더 가서 기도했어요. 지금 죄송한 말로 너무 우리 어디가 어디가 무슨 대지가 배아리에게 이게 불렀어. 불렀어. 지금 기도라는 것은 배가 부르고 안 갔습니다.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여. 시대가 악하다 말하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없다 말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여보세요. 당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와. 당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봐. 믿습니까? 역사가 왜 안 일어나? 지금도 역사 일어나. 기도하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저번 청년 때만 해도 배 아프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야 누워라 엄마 왜 배에다 놓고 기도해주게 엄마 쓸데없는 일을 하지마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약을 먹었니 이 자식이 누워 우리 어머니 배에다 주여 우리 귀한 아들 안 아프게 주셔 근데 신기하게 놀라기는 났어요 지금 누가 아프다고 양호를 기도한다고 듣는 사람이 있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뢰도 떠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는 기도도 없어요. 주님은 왜 기도하셨는가? 주님의 입장을 보니까 38절이 이래요.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무슨 입장에? 죽을 입장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을 어려움에 처지하십니다. 근데 누가 복음에 보면 그 기도가 뭐냐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은 뭐가 찔려? 지금 우리 기도는 어때요? 땀방울 핏방울 낸 거예요? 핏방울 땀방울 낸 거예요? 기도하는 척 했지. 죄송하지만, 주야! 근데 왜 주야를 하는지 몰라. 지금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주님의 기도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을 기한 믿음에서는 목적이 있겠죠. 자식이 아픈데 기도 안 하겠어요? 사업이 많은 기도 안 하겠어요? 집안이 무한히 잘 기도 안 하겠어요? 주님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내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 주시곤 합니다. 내 교회가 힘들 때 진짜 사업이 힘든 것보다 교회가 힘들 때 더 뜨거운 눈물을 기도해 주시기 내 자식이 아픈 것보다도 교회가 아플 때 더 회개 기도해 주셔야 돼. 근데 반대잖아요. 교회야 나 말고도 기도할 사람이 있어. 뭐 교회가 없어지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리고 전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은혜만의 입술을 엄청 달고 사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세대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얘기예요. 내 삶에서 오늘 하루도 가장 진실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시간일까? 진실한 시간. 맞아요. 기도만큼은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 말하지 바로 미운데 사랑해. 할 수 있어. 근데 내 인생을 놓고 보니까 기도는 거짓말 못하겠더라고. 내 삶의 가장
지나는 게 그렇게 보여요. 오늘 이 시간도 주와 살아있게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왜 부르셨을까? 진짜 너는 기도하냐? 아니 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필요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기도가 자꾸만 나만 필요한 거예요. 주여 꼴 보기 싫으니까 치워주세요. 주님 기도에 내 기도요. 내 기도야. 내 기도야. 제가 아는 우리 학교에 어르신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장인동생께서 목회하시다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쌍손 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쌍손 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여집사란 나랑 무슨 왼수가 졌길래 저 여집사는 내가 하는 것마다 반대하니 저 여집사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여집사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으니까 저 여집사 좀 빼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기도했잖아요. 빼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저들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노라. 그 여자 집사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 여자 집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노라. 이 목사님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그 여자를 목회 안 해봐서 그렇지 그 여자 얼마나 나쁜 여자인데요. 하나님 목회 안 했잖아.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면 그 여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은혜인 이유를 알려주면 이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랬대. 자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주더래. 그 여자가 네 옆에 있는 것이 왜 은혜냐면 그 여자 빼버리잖아 새로운 가시가 나면 더 아프다. 지금은 많이 무뎌서 덜 아픈 거야. 그래서 적고 그 음성 듣고 딱 적었더니 적는 순간에 그 여자가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그 목사 오른팔로 일하시다가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아니지만 주님이 오라고 드디어 받았잖아. 오늘 저와 살아있게 하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39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주님 힘들었어요. 십자가 지는 게 괴웠어요. 한숨을 안 죽고 그러니까 주님도 그 십자가 지고 지금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본심이야. 하나님 왜 나를 아들로 태워 만들어서 그 십자가 왜 내가 되었습니까? 나 그 중에 십자가 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거 왜 내가 삶을 감당해야 됩니까? 늘 그건 우리의 모습이야. 난 아니에요. 난 내 아버지여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자리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내 심정이야. 지금 주님 나 목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목회 좋은 성도가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마음이야. 그건 누구의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야. 나의 목적이야. 내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목적이야. 많은 사람이 웃기다 하면 내 목적이야. 근데 아버지의 목적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는 주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버지 목적. 지금 주님께서의 기도는 주님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맞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이 안 들어. 아니 당신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게 정말 내 마음에 든다고 그래. 어떤 분이 내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대. 여보세요. 주님도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예배당은 내 마음에 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나오는 거지. 내 마음에 무슨 여기가 극장 예술집이에요. 전부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방황하는 거야. 왜? 내 마음에 드는 데 찾으려고. 이 정신없는 일들이요. 그러면서도 가장 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끼리 있지만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두 싸움. 두 분 다 누구의 뜻이라고 그래. 누군데 누구의 뜻이라고 그러냐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예? 내가 그게 절대 하나님 뜻 아니야. 둘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누구가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기도 주여 내가 뭐가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분명 이거 아닌 겁니다. 고집 부리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희생되어서 그 순종하는 게 아버지 뜻이야. 누가 지금 그렇게 해요? 목사님 듣기 싫은 말 하면 나 교회 나가거든. 올바른 말 하면 다른 교회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야, 너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장자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지금 이삭의 자기 아들 장자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에서가 얼마나 좋아.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나에게 축복인가? 아이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으라고 아버지 축복한 줄 축복하니 줬어 안 줬어요? 왜 안 줬어요? 아니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 맞는데 그냥은 안 돼 자식아. 아버지 나를 위하면 뭐하면? 아버지 나를 위하면 너 들으냐 가서 짐승 잡아서 나를 너 말고 나를 위해서 잡아봐. 그럼 내가 축복해줄게. 오늘 예배당은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당이지. 아버지를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장소가 예배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걸 절대 생각하게 아버지를 위하자는 건 지만 교회 잡으세요.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진짜 주님 바라고 나오면 시험 들을 이유 있어 없어? 아시긴 잘 아시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주님 때문에 나와서 뭘 뭐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뭐가 있어? 에이 이 사람이 여보세요. 내가 그 사람 보고 예배당 나왔습니까? 아니요. 나 주님 때문에 나왔어.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께서도 십자가 짊어지는 거 힘들지만 아버지 뜻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겠다는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하라니까 용서할 게 그게 어두운 게 큰일이 시험 들었으니까 기뻐지 못한 거지 내 마음속에 악한 영 싹 걷어보세요. 왜 안 기쁘겠어요? 기뻐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어두운 것은 깨워서 뭐하지 않아서 지금 주님 말 기도하지. 네 마음이 컴컴한 거는 다른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아파서도 아니야. 네가 깨워서 기도하지 못해서 마음이 컴컴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 믿음에서 기도로 인생을 바꾸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